오케이. 나한테 내야지 저기다 갖다 놓은 건데. 잠깐만. 한 명이 안 갖다 놓은 것 같은데. 아, 있구나. 오케이. 그래서 너의 부모님들께서 젊으시니? 라고 물어봅니다. 그래서 얘는 뭐, 바로 가나요? 예. 아이요, 페런치요. 자, 니들 잠깐만 비켜줘. 다른 자리로. 그렇죠. 아이요, 페런치요.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? 첫 번째죠. Are your parents young? 오케이. 그러면 여기서 안방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거 굳이 이제 얘기 안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래, 그렇다. Yes, they are. 뒤에 생략된 말. 오케이. 젊지 않다면 No, they aren't. 그래서 규칙을 배운 규칙대로 적용하세요. 무슨 문장의 종류인지 생각났으면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. 자, 언제 그 나뭇잎들이 떨어지니? 그래서 차근차근 갑니다. 누가다? 그래서 뭐? The leaves fall.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뭐? 오케이. 묻는 말첫 단계. 그 나뭇잎들은 떨어지니? Do the leaves fall? 문장 완성. When do the leaves fall? When do the leaves fall? 그랬더니 안만 길어봤자 뭐를 하고요? 그 다음에 가을에 떨어진다고 대답하죠. 그래서 그것들은 가을에 떨어집니다. 덥니까? 더가 그가 떨어집니까? 레이퍼. 폴이 떨어지다도 되고 가을도 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가을에 떨어 데이 폴인 폴이었습니다. 그다음 그 국은 어떻니?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될까요?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? 첫 번째 더쓱 한번 길어봤자 그럼 너는 it하고 r하고 같이 쓰냐? 그랬더니 그것은 너무 짜다. 투 썰티의 뜻은 뭐예요? 그러면 너무 짠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하고 어울려요? 어떤하고 어울리고 얘는 더쑥 대신 와서 how is it 한 거죠. 오케이. 자, 그래서 지금 까지 어떻게 됐냐 하면 얘 잘했고요. 그 다음에 얘는 잘했는데 대답이 가을에라는 표현이 또 생각 안 납니다. 가을에라는 표현이 6학년이 생각나면 안 된다고 봐야죠.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은 알아야죠. 그 다음에 얘는 비동사 쓴첫 번째 문장인 것은 알았으나 it하고 how are it을 해서 틀렸고요. how is it 해야 됩니다. 난 계속해서 그것들은 내 책이야. 이렇게. 오케이. 선생님이 꼭 뭔가를 띄워야지 고칩니다. 뭔가를 한 가지씩 뭐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냄새를 풍겨야지. 그냥 쭉 가는 게 없어요. 그렇게 시험 치면 50점도 나오기 힘듭니다. 솔직하게 얘기해서. 아, S 안, 너, 그러니까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보는데 중학교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애들 있어. 아, 안 써서 틀렸어.
S 안 붙여서 틀렸어. 그래, 그러면 틀려. 응? 아, goes 써야 되는데, go 해갖고 틀렸어. 그러면 틀려. 아까워 죽겠, 아깝기에는 개코가 아까워. 하나도 안 아까워요. 그거 선생님들이 보는 거예요. They are my book을 하는지, they are my books 하는지. 그런 거 보려고 서술형 문제 그렇게 내는 거고요. 서술형 문제 하나씩, 하나, 뭐 그냥 객관식 문제는 점수 해봐야 2점 뭐, 1점, 3점 뭐 이랬습니다, 많아도. 서술형 문제 4점, 5점씩이야. 아, 2개밖에 안 틀렸는데, 뭐, 3개밖에 안 틀렸는데, 90, 3개, 3개밖에 안 틀렸어. 근데 점수 85점이야. 거기서 객관식, 뭐, 서술형 3개만 틀리겠어? 그래갖고 60점, 70점 나오고, 50점, 40점 막 나오고 이럽니다. 제발 들어봐. 에이, 너 화났니? Are you angry? 그다음, 그래, 그것들은 더러워질 거야. 자,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또 뭐라고 지적하는지 알아? 뭐 이런 거 하면서 있잖아. 양념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할 거야. 자, 새로 봐. 너 지금 뭔가가 공부하는 방법이 선생님 계속 지적하는데 너는 뭔가 네가 그냥 쭉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할때 있잖아. 네가 뭘 이렇게 뭐 글로 쓰거나 말로 하거나 하기 전에 찬찬히 네가 배운 거 한번 생각하고 있잖아. 해놓고 꼭 보면 지적사항이 하나씩 나와요. 그러면 안 돼. 고쳐봐. 너 공부할 때, 너 클래스 카드로 너 혼자 공부할 때 네가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하는 거 해야 안 해? 그거 할 때, 네가 안다, 이건 틀렸다, 다시 공부해야 됐다 이런 거 해? 그거 안 해? 그거 안 하는 거 같아. 그러니까 너는 내가 이거 안다 모른다의 기준이 그냥 되게 뭐랄까 너그러워. 좀 틀려도 뭐 아는 거고 뭐. 내가 분명히 너한테 얘기했어. 안다 모른다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공부하라고. 그랬어 안 그랬어? 너처럼 그렇게 공부하면은 남들 30분 만에 할거 3시간 걸려. 그래 놓고 놀 시간 없다. 숙제 많다. 내 너한테 이 얘기 네 번째, 세 번째, 세 번째 하면 세 번째 분명히. 네가 안다, 모른다, 틀린 부분이 있다, 없다를 명확하게 하고, 모르는 것, 틀리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라 그랬어.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어?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얘기했습니다. 너의 3번 걸쳐서 지금 수업하고 있어 오늘. 다음 시간에는 제발 중간에 틀리는 거 없이 좀 해봅시다. 오케이, 수고하셨습니다.